뭘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마음에 드십니까? 저것이 LG에서 나오는 박스 건데 뭔가 LG 패션이 나온 거거든요. 뭘 100% 내가 봤을 때 이 옷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머니도 거북해서다가 이렇게 뜯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색깔이 어쩌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기장을 줄이면 이렇게 해결해서 주머니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소매 기장도 길고, 소매 통도 크고, 혈통도 크고. 그런데 이게 좀 후레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깨를 줄여야 되는데, 왜 어깨를 좀 약간만 줄여서, 이 후레쉬되는 것을 좀 어떻게 좀 줄여야 될까,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뜯어가지고 다시 지금 안으로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안쪽으로 이렇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엄청 많잖아요. 뜯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리선은 상동은 좀 커요. 상동 큰데 허리선은 그대로고요. 지금 여기서 하냐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예요. 호레시 때문에. 여기 호레시도 있잖아요. 이게 2인인데, 이걸 약간 뜯어가지고 안쪽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장이 이렇게 좀 크고요. 그냥 사이드네요. 근데 사이드인데, 기장을 주는 게 사이드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선생님이 그냥 이 적더라도 터달래요. 이 작업은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칼라는 조금 다리면서 좀 이의 에리를, 좀 당겨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적게 너무 좀 넓은 듯 하죠. 요즘은 또 스타일이 좀 늦기는 한데, 이 정도도 다 늦기더라고요. 요즘 유행이 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콤비, 아웃포켓, 체크, 이 알동형이 있죠. 이게 아주 오래된 옷입니다. 한번 뜯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본인이 입고 지금 선생님이 입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기장이 엉덩이 밑에까지 넓었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이걸 안 줄일 수는 없고 줄이긴 줄여야 되잖아요. 최대한 모습 비슷하게 해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밑단을 정리해야 되겠죠. 주머니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소매 기장. 소매도 쭉 따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양 옆구리 선을, 어깨 선을 따겠죠. 이건 참고하기 위해서 일단, 옆으로 줄이든지 뒤로 줄이든지 하기 위해서, 이건 일단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굳이 꼭 뒤로만 줄일 필요도 없거든요. 뜯었다가 그 자리에 또 다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뭐 손해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이제 이것도 보면 지금 이 체크를 마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만 마쳤죠. 이제 소매 통도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제 소매 기장을 표시해야 되겠죠? 어디쯤 붙었었는 거를 좀 일단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한번 기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줄일 만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양이 여기만큼 가야겠죠. 이것은 체크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쪽 맞아있을 거예요. 자를 때도 막 치수 잘라. 똑같이 놓고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움직이지 말고 놓고 밑에도 똑같이 놔야 되겠죠. 수 있는 양을 지금 왼쪽에 희망을 맞췄잖아요. 원래 여기가 됩니다. 원래 끝에 있던 선이 이 선이거든요. 지금 이 선인데 이 정도 줄여야 됩니다. 이 정도는 22 체크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는 좀 내려와야 되겠죠.
편은 아닙니다. 부장이 라운드가 앞에 됐대게 잘했어. 그게 맞죠? 이건 지금 너무 티나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운 사람을 잡아주면 기장이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줄이고 싶어도 아직 줄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라운드를 조금 더 돌려줍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짧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잘라오면 똑같이 놓고 잘라야죠. 그럼 나중에 반대편에서 꺾을게 똑같이 붙여야 돼요. 남편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강요 해주니까 하나씩 됐으면 여기 이제 뒷판을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체크무늬가 같이 잘라야 되겠죠. 두 번째 그렸으니까 여기도 좀 두 번째. 이쪽은 조금 더 긴 것 같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맞춰야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은 똑같이 되고 아주 끄끗되게 여름에 마치 끄끗하면 되겠죠. 이미지로 일단 이제 섬유를 뜯어낼 겁니다. 지금 여기 섬유 부위가 몇 인치나요? 6인치죠. 이거 커요 지금. 그래서 섬유를 뜯을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뜯는 거예요. 저기 손에서 한번 표시해야죠. 이건 지금 밑에서 밑으로 위로 잘라버릴 거겠네. 아니 idea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상관없이
이쪽으로 뜯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쪽으로 뜯겠습니다. 만나고는 섬에 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판은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 실과 어떻게 내겠습니까? 시점만 타야 되겠죠. 복잡한 게 너무 많겠어요. 간복적으로 따는 거예요. 무조건 칼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하고 먹으니까 되겠지. 여기는 무거운 체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안 붙여야 되는데 여기 아직 붙어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 같아서 일단 뺏어놨고요. 살짝은 붙여놨는데 여기 박아야 되겠죠? 그대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도 손을 잘 잡아주고 만들어줘야 나중에 집에서 갔을 때 어떤 기대를 하는가. 여기 조금만 자는 동안 이렇게 되면 멋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루어진 실패 있잖아요. 나중에 해놓고라서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판을 듣고 뒷판을 먼저 해야 되겠죠? 뒷판 꺾음을 이렇게 되는 거. 자, 배우면 뜯어줘야. 심지를 붙이려고. 심지가 무슨 놈? 가운데 채피를 꺾었습니다. 채피를 가운데로 꺾었습니다. 지금 다 수정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수정할 수 없이 체크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은 거지. 이렇게 이쪽한테 꺾어야 돼.
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을 이렇게 넣는 거고요. 심하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쪽으로 그리고 좀 심하게 가운데 심하게 붙겠죠? 이것도 가운데 심하게 붙죠. 수평을 똑같이 놔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직선이 근데 폼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주머니는 맨 마지막에 달아야 되는데 선을 달기 전에 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얼마나 줄였지? 뒤에서만 약간 이렇게 집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일로 뜯었으니까, 여기에서 좀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에서. 뒷판에서. 이 앞판보다는, 뒷판에서 줄일 것은 이 새끼 뒷판에서 앞판을 그대로 둔 상태고 이 허리선 그대로 가고요. 이걸 표시해두고 이걸 뜯어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안 뜯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세운다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 그래야지. 그래서 어깨를 따고. 이건 그대로 듣는 상태에서 이것만 따가지고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넣고 한 번에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칼을 집어넣습니다. 조금씩 한번 쭉 감동하고 잘못하면 떨려고 안 되니까 삼각자를 잡고 이것도 지금 이것도 잘라줘야 되겠죠. 이게 같이 이거를 따로 안 집어도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지금 이거 이렇게 됐거든요. 이럴 때 더 뜯어서 조금 더 뜯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여기는 안 따고 여기만 땄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반드도 넣어요. 쭉 밀면 오른쪽 손에 손가락이 감각이 좋아야 되겠죠. 세게 밀어버리면 온다면 실컷만 올린다고 했을 때 이걸 밀고 나가면
정말 재단 아니겠죠. 그러면 미싱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등발을 해야 되죠. 빨리 잘합니다. 이 등발 있죠. 한쪽만 더. 이게 혼선 지퍼 같은데 파이팅.
나를 지금 바로는 소유하는 게 좋았습니다. 나도
아웃포켓을 표시를 해서 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아야 되겠죠? 네? 해줘야 되겠죠? 자, 가려주고 당기면서, 당기면서 이게 이 선을 자연스럽게 뒤에 선하고 심하고 이렇게 맞추면 밑에도 맞고 그죠? 밑에도 맞고 수평도 맞고 이 위치가 제일 정확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넣고 핀을 꽂아보겠습니다. 핀을 꽂느니 이걸로 박아놓고 붙여봅니다.
시접을 잘라줘야 되겠지. 오면만 나도 잘라줘. 오면만 삼면 좋지. 아, 이랬지. 이거? 이쪽으로 빼보면. 빼내겠습니다. 한쪽.
10일 반 정도나 되게 사면에서 처음 있습니다. 아픔부터.
이런 테이프는 여기에 가면 많았습니다. 시마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차량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프지라. 그래서 이렇게 마치면은 맞는데 많이 남자면 이렇게 마칠 수가 없어요. 밑으로 줄였을 때는 손회장을 밑으로 줄였을 때는 이걸 마칠 수가 있지만 요 위로 줄였을 때는 이걸 마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떨어지겠죠. 이 선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 이 선에서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면, 반대편도 여기서 돌아가면 좋죠. 이 선을 이용해. 반대편도 이쪽에서 맞춰면 돼. 반대편이 어디냐. 양쪽에 선에서 똑같이 달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를 때입니다. 여기면은, 빨간색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빨간색 쪽이 맞추는 거예요. 손에 이동선 있잖아요. 여기만 똑같이 맞추면 돼요. 지금도 여기도 이동선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여기로 보면은 이만큼 넘어갔죠. 8분의 5 정도. 여기도 8분의 5 정도 이로 넘어가면은 손에가 같이 달리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달아볼게요.
가져야 되는데 주머니 위치가 위아래 똑같이 떨어져 있다고 했지. 이래서 이상하게 받았다고 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힘들지? 시계를 밖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이걸 좀 박아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여기다 놓고 붙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그럼 핀 꽂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먹으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왜 섬산을 보면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될 것 같아.
나오고 한 3mm 정도 하면 더 잘려.
이 신화가 일단 한마디 해야 양쪽.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이. 패드가 자리를 잡으려면 스팀을 줘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쪽에 미니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스팀이 위로 올라오니까 미니 선풍기가 틀어놓고 패드가 꼬이면 안 되겠죠. 패드를 항상 자연스럽게 안에 안 떠줬기 때문에 패드가 잘못 오거든요. 스팀도 자리를 딱 주면 좋습니다. 고장이 되는 빵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잡고 바람을 한번 쐬주면 미니 선풍기가 이쪽에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판을 개싱하고 접착이 딱 되라고 스트링을 확 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도 누구나 다 보면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서 동생 듣고요. 그러면 뒤에 신호가 되는 말이 되겠죠. 유지할 수 있고, 감물이면 붙이려나 듣고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